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69년생, 올해 50세인 남성인데요. 이분이 벤처 사업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독일의 문호인 괴테가 한 명언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에는 요령이 있다. 누구를 대하든 자신이 아랫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자세가 겸손해지고 이로써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안겨준다. 그리고 상대는 마음을 연다. 자, 그러면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사주입니다. 이 친구는 좋은 대학을 마치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40대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현재 벤처 기업을 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머리도 좋고 사람도 바르고 해서 매우 애정이 가는 스타일입니다. 결혼 후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으나 최근 처갓집 사업이 어려워져 처갓집 사업을 도와주느라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몇년 전에 벤처 기업을 하는 지인들과 해외의 벤처 기업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현재는 잘 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성패를 논하기에는 빠른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인의 사업, 본업 및 해외 공동 투자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69년생, 올해 50세 기혼 남성입니다. 명문대 졸업 후에 대기업을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엘리트 코스라고 할수 있죠.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거기서 인맥도 쌓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 처갓집 사업을 도와주느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하시는 사업은 지금 잘, 비교적 잘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처갓집 사업까지 도와주느라 힘들고,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있고, 해외에 공동투자를 한게 있는데, 이 공동투자로 돈을 벌고 있기는 한데, 아직 성공을 평하기에는 이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의 사업 및 해외 사업의 성공 여부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유년 무진월 정축일 경자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은 없고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넷,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분도 사주가 오행의 구성이 많은 건 많고 없는 건 없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분이죠. 그런데 토기운이 아주 많습니다. 토기운이 강하고요. 이것이 모두 식신 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요즘 세상에는 식상운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창의력도 나타내고 표현 능력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요, 어떤 한 가지 오행이 유난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오행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오행이 너무 강하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주에서는 한 가지 오행이 너무 많다는 거, 식상운이 너무 많다는 거, 이게 약점이고 또한 가지 약점이 뭐가 있겠어요?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간인 정화를 도와주는 오행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목기운과 화기운이 나를 도와주는 오행인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극신약한 사주라고 하고, 극신약하든 극신강하든 이렇게 극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는 잘 나갔는데 어쨌든 사주만 봤을 때에는 약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겠어요? 일단 토기운이 많으니까 건강을 봤을 때에는 위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신상간운이 뭘 극하죠? 관성운을 극합니다. 관이라는 게 직장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에 관성운이 수기운이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월지 포함해서 네 개나 되는 토기운이 한꺼번에 극을 해버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남자에게 있어서 관이라는 것은 자녀와
직장운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갓집 사업 도와주느라 힘들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자 사주에서 처갓집이 뭐에 해당이 되죠?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성운이 부인이잖아요. 그럼 재성운을 생해주는 게 뭐예요? 식신상간운이죠. 그러니까 그 부인의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장모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장모님에 해당하는 이 식신상간운이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되니까 기신운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처갓집 사업까지 도와주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갓집이 도움을 못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처갓집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딸이 이제 그 사위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좀그 이치에 안 맞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위가 잘 되면서 그냥 박수를 쳐줘야지 도움까지 받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의 운의 흐름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요. 이사주가 식신상간운이 이렇게 많은데 재성운도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성운 두 개도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월지 포함해서 네 개나 되거든요. 식상운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분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식상운이라는 것은 내가 행한 행위를 나타내니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극신약한 사주니까 뭐가 용신이겠어요?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용신운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9살서부터 18살까지 정묘대운, 19살서부터 28살까지 병인대운.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공부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잘해갖고 명문대학교에 가고 대기업에 다니고 이런 시기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20대 후반까지 해당이 되는 병인대운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도 목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요. 용신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49세 계대운 이후로는 어때요? 용신운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49세 계대운은 계수가 들어가면서 정계충이 되니까 일단은 일간인 내가 극을 받는다는 점에서 별로라고 봐야죠. 그리고 해수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해자축으로 관성운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러면 극신약한 사주에서는요, 관성운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이라는 것은 나를 치는 거거든요. 나를 치는데 내가 극신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49세서부터 58세까지 계대운이 관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물론 식상운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때는 좋은 대운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계대운이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무술년,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런 식으로 쭉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일년운을 보세요. 일년운을 봤을 때에는 용신인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언제부터 들어오죠? 54세 이민년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올해운은 아주 안 좋죠? 지금 토기운이 4개나 되는데 위아래로 무술년, 토기운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이 기해년, 경자년 이런 식으로 용신운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54세 이민년 이전까지 운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상당히 실리적으로 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분이 확실하게 성공을 한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갓집 사업 도와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분의 운도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운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가 기미월이잖아요. 지금 안 좋다고 봐야죠. 지금이.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는 이번 달이 매우 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화가 안 들어와요. 이 일년운에서 보더라도.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때까지는 들어왔는데 7월 이후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분의 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유를 가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50세 된 벤처 사업가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의 사주가 좀 극신약하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개해 대운부터 운이 좀 꺾인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개해 대운 자체가 관살이 워낙 강해 갖고요. 극신약한 이분의 입장에서는 좋은 운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때 신중하게 하셔야겠죠? 돈을 투자하더라도 무리한 투자는 삼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남을 지금 도와줄 처지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극신약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기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해외에 공동 투자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 공동 투자한 일이 더잘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